싸이월드 열렸음? 어 뭐야 나 사진 없대. 와 잠깐만. 아니 왜 없지? 아니 나 사진 있었을 텐데? 아니 방금 안 지웠어요. 없대요. 그러니까 아직 정식 오픈이 아니라서 그런 거네. 사실 저의 굉장히 많은 사진이 담겨 있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.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가독성이 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잠깐만. 이게 2008년부터 사진이 올라왔네. 토마스 립. 이게 그 MBC 화제 집중 나갔을 때 그때거든요. 예, 지하철 공연할 때. 2008년 때면 나 없었네. 닉네임 기타 치는 공구. 예, 제 동생이랑 같이 바닷가에서 노는 거. 정버지. 아니 지금부터 이제 보면 아피셜 나와요. 이거 또 지하철 공연 때 토마스 립한테 사인 받았던 거. Keep on grooving to my friend 토마스 립. 이게 반디엘 루니스 앞이었나? 지금은 없어졌지만 반디엘 루니스 지하철 앞에 역 안에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. 이게 어거스트 러시 시사회 때 제가 연주했던 거. 이게 핑거스타일 대회 나갔을 때 발판 없어가지고 일렉기타 케이스 발받침 인기상 받음. 인기상. 이것도 반디엘 루니스 공연 때. 와 다들 진짜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다. 와 중재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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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재형 보임? 자이로! 자이로! 외국인분들 연주 동영상을 보고 찾아오신. 뭐야 이때 공인형도 받았네. 이 응애들도 지금 많이 컸겠죠? 이때가 제가 이 팬카페 초대 회장님한테 코코를 선물 받았어요. 클래식 기타 대회 때였는데. 아 코코 진짜 어린 거 봐. 아 귀여워라. 아하하. 응애성아 귀엽죠? 좋아하는 거 보소. 수학여행? 와 얘들도 얼굴 보니까 기억나는 애들이 있네. 이거는 나 잼민이 때 기타 잼민이 때 내방 사진. 그리고 제가 그때 카페에 정성한지를 올렸었던 정성아 최전성기 시절. 그건 바로 류현진 앞에서 시구할 때 정성아. 류현진 선수가 하나 있었을 때. 아 이때 시구했을 때 LG 트윈스전이었다네요. 이게 저희 집 앞에 있는 호수공원이거든요. 저 아직도 여기 살아요. 여기도 중재형 있다. 중재형 이때 스타일 나쁘지 않은데? 머리 빼고는? 아니 뭐 요즘 입어도 촌스럽지 않은 스타일인데? 아니 매기는 게 아니라 진짜잖아. 이 머리만 빼면은 괜찮지 않나. 여기가 진짜 비싼 장비 엄청 많았거든요? 근데 옛날에 한번 홍수 때문에 스튜디오가 잠겼다고 들었어. 그래서 장비가 다 고장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얘가 드럼 신동이에요. 스타킹에 나왔을 거야. 스타킹에 나와서 나랑 같이 프랑스도 갔었을 거야? 아이씨 커엽네. 아 이때 프로필 사진. 내가 이때 이 머리를 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펌하고 싶어 했어. 되게 하우스 콘서트 이때 저희 집에 팬카페 분들을 좀 초대를 해서 그 저희 집에서 공연했었어요. 이때 다 같이 호수공원 가가지고 막 놀고 막 그랬지. 아니 근데 누구신데 제 손을 잡고 계시죠? 연상의 여자친구 이러고 있네. 이것도 프로필 사진. 아니 근데 옷을 왜 이따구로 입혔대? 어? 이 어색한 포즈 뭐야? 이거 아직도 정성한 줄에 돌아다니는 그 사진 아닙니까? 저희 학교였답니다. 저희 학교 운동장. 근데 진짜 개커요. 진짜 학교 개커요. 나 살면서 이렇게 좋은 중학교 본 적이 없어. 와 미국 공연 진짜 좋았는데.
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답니다. 일단 그래도 좀 까리하게 입었네. 자, 이제 슬슬 라펠 나오죠? 덕스미스, 마사수미, 네. 돈 로우스. 아, 피터핑거. 아, 나 이제 보니까 진짜 거장들이랑 많이 만났네. 마사키 기시베. 아케이로. 아, 추억 돋네요. 진짜 이제 보니까 너무 재밌었는데. 아케이로. 이때는 앞에 머리는 좀덜 앞에 머리죠?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? 이 머리는? 약간 헬멧이긴 한데, 구레나룻 긴거 보소. 아, 핀란드에 수아랑 엄마랑 같이 갔어요. 그때 엄청 큰 크루즈도 타고 막 그랬어, 이동할 때. 이게 울리 아저씨네 집 앞마당인데, 여기 이렇게 1층에 스튜디오 있고. 이때 근데 머리가 좀, 파마를 했을 때인데 좀, 그 살짝 룰루 궁맞은 느낌이죠? 갑자기 확 컸지? 아니, 이런 포즈를 시키시면 어떡해요? 이때 머리는 좀 이쁘죠? 계속 이 머리로 해주지. 장윤주님, 그리고 10cm. 이승환 선배님. 예, 나름 패셔니스타였다, 그죠? 핑크색 컨버스에 이제 가디건, 이렇게 걸칠 줄도 알고. 프랑스에서. 그, 나 이때는 진짜 이런 형광색 그 신발이 되게 유행이었는데. 나이키 같은 거. 나 웬만한 나라는 다 가봤지. 이제 이분이 미셸 오몽이라는 프랑스 기타리스트신데요. 이분이 저한테 써주신 곡이 있어요. 곡 이름이 성화수 와우치인데. 미셸 오몽이 진짜 곡을 잘 써요.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도 다시 쳐봐야겠다. 그때가 하와이 갔을 때. 야, 패셔니스타 나왔죠? 민트색 바지에 신발, 제이슨 브라즈. 로이 형 저녁 했던데. 여러분, 나가기타 사장님이십니다. 황 치아웨이라고 나가기타 사장님이십니다. 엄청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어요. 저희 공연을 엄청 오래전부터 프롬팅 해주셔가지고. 이제 아펠 넘어가고, 이때가 유튜브 팬페스트 때. 이때부터는 이제 좀 멋있어지죠? 지금의 얼굴이 보이죠? 하여튼 이렇답니다. 예, 타임머신 잠깐 타봤어요.